정말 타격이 클 것 같은데요. 한번 앞쪽으로 연결하고 그리고 잡자마자 선수를 양쪽 왼쪽 오른쪽 보고 한 번씩 치고 후렴치 치고 그럼 나오자마자 유니폼도 이겨내고 왼쪽으로 연결하고 바로바로 계속 패스 그리고 역시 에이스는 김민규입니다. 네, 여기서부터 또 특유의 딥플레이가 나오기 시작하죠. 이것을 욕심내지 않고 한 발로 툭 그리고 이것을 둘 위에서 마지막 슛은 마지막 패스. 아 정말 원 투 쓰리 정말 하나도 딱딱한 거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 슈팅 또한 인사이드로 슛은 마지막 패스다. 아, 이 저것이 오늘 장면처럼 이 장면처럼 더 잘 살아나는 장면을 스트레칭으로 수비를 벗겨낸 뒤에 볼을 매주지 않다. 이시리 선수의 킥이 정말 좋았고 이번에는 김준성 선수가 가슴을 스태핑한 후 골을 만들어냅니다. 네, 김준성 선수 이렇게 되면은 두 번의 찬스에서 뭐 첫 번째 골을 다시 골로 판명될 그런 가능성도 있지만요. 자신에게 후반전에 온 두 번째 찬스를 두 골로 모두 연결시킨 아주 충동적 골 결정력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에 두 골을 다 기여한 김준성 선수가 두 골을 만들어냅니다. 이래서 축구는 흐름이라는 말이 있는 걸까요? 후반전 들어와서 경주 시민이 뭐 슈팅 찬스를 조금 줍니다. 다시 한번 가운데 연결했죠. 아주 정면에서 슈팅 찬스 맞습니다. 슈팅! 골! 들어갑니다. 결국에 아크션 1부 사이에 유창균 선수가 너무나도 멋진 중거리 슛을 기록을 하면서 이번에는 승기를 가져옵니다. 정확 과정에서 정말 좋은 데 내줬고 왼발 슈팅으로 유창균 선수가 기가 막히게 골문 구석으로 넣어줬습니다. 전반전에 저희가 유창균 선수 골 넣는 수비수란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 좋은 기록을 너무나도 멋진 중거리 슛으로 이어나가는 유창균 선수. 신창호 키퍼가 정말 볼을 뻗으면서 막아봤려고 했습니다만 킥이 너무 정확했습니다. 슛의 파워, 대적, 방향 뭐 모든 것이 완벽한 삼박자가 갖춘 아 미들 도 타이밍이 나쁘지 않았습니다만은 뭐 자신이 공을 잡았던 아크 정면이 워낙 좋은 포지션이어서 공을 잡았을 때 자신의 대기를 충분히 들어갑니다. 버츄얼이 결국에 첫 번째 골을 완성시킵니다. 네, 방금 한 번의 위기가 간 다음에 바로 찬스를 그대로 골로 연결시키는 포지션이 축구단입니다. 결국에 대전 시티즌의 역습을 바로 끌어내고 슛을 만들어내는 버츄얼입니다. 이렇게 서울시티 특히 국대에서 지금 복귀한 선수가 또 세 명 들어가 있으니까 네. 한번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오른쪽 차현이에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차현이 골 좀 해주셨. 자, 거기 슛! 아! 들어갑니다. 결국에 첫 번째 골을 성공시키는 그 시즌 첫 번째 골을 기록하는 차현입니다. 네, 차현 선수 방금 이쪽에서 너무 크로스부터 멋있죠. 김수영의 그런 크로스가 좋았고 바로 골키퍼가 나온 것을 보자마 차현 선수는 센스있게 툭 밀어차 줬습니다. 네, 이것이 안서진 키퍼가 지금 각을 잘 줄이고 나왔었기 때문에 강하게 네. 슛을 하는 것보다는 정확도 있게 슈팅을 하는 것이 필요했는데 그렇죠. 차현 선수가 그것을 너무나도 훌륭하게 해줬어요. 그렇습니다. 차현 선수가 역시 캡틴의 역할을 맡고 있고 결국 고양대교의 골문을 열어넣었습니다. 네, 차현 선수의 원샷 원킬이 네, 1대0 소중한 리드를 만들어가네요. 그렇습니다.